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 상자입니다. 비숍 부인은 여성의 몸으로 장기간 조선을 여행한 대담한 영국 여행가로 1894년에 조선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1894년에서 1896년은 조선의 격변기였습니다. 동학 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 을미사변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비숍 부인은 나룻배를 빌려 북한강을 따라가기도 하고 금강산을 오르기도 하며 몇 달간 조선의 산천을 구경했고, 한순간 돈이 떨어져 만주로 쫓겨갔다가 재방문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조선의 격변을 목격하게 되었고, 조선과 그 이웃들이라는 제목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숍 부인의 기록에서 조선에 대한 흥미로운 사실 10가지를 한번 꼽아보았습니다. 특히 윈디나 위안스카이에 대한 짧지만 의미 있는 진술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비숍 부인의 기록에 1897년 조선 개항장에 거주한 외국인 수가 있습니다. 조약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개항한 세 곳의 항구는 제물포항, 부산항, 원산항이었고, 이곳에 거주한 외국인들 수는 총만 3천여 명이었습니다. 일본인이 만 1,000명 정도로 제일 많았고, 그 외에는 중국인이 2,500명, 영국인이 약 70명, 독일인이 약 20명, 미국인 22명, 프랑스인 10명, 노르웨이인 4명, 그리스인 3명, 이탈리아인 2명, 포르투갈인 1명, 덴마크인 2명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한 항구부터 차례로 보면 부산, 제물포, 원산이었습니다. 비숍 부인은 조선 사람들이 비교적 잘생긴 편으로 체격이 좋고 특히 손이 작고 섬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897년 조선의 성인 남자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근거해 당시 남자들의 키를 언급했는데, 큰 경우 1m 80, 작은 경우 1m 48이었고 평균 1m 63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키는 가 때문에 더커 보여 여자들이 유달리 작아 보였다고 합니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해부학팀이 조선의 유골 100여구를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치도 있는데, 남자 평균 키는 161.1cm이고 여자는 148.9cm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선의 남자 평균 키는 161cm에서 163cm 사이로 지금보다 10여 cm 정도 작았습니다. 조선의 여관은 하루를 묵는데 100냥이고, 세끼 식사에 하루를 묵으면 200냥에서 300냥 정도로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인 숙에서 밥, 국, 계란, 채소가 식사로 나왔고 차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숍 부인을 힘들게 한 것은 조선 사람들의 감당하기 힘든 호기심과 무례함이었습니다. 특히 유럽 여자를 처음 보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비숍 부인의 옷과 머리를 만져보고, 머리카락을 당겨보고, 머리핀을 빼보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자신들의 살결과 비교해보고, 그녀의 모자를 써보는 등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서양인에 대한 거주민들 반응은 동양의 어느 나라나 비슷한 면이 있었는데, 호기심을 보이면서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버튼 홈즈 역시 일본에서 일본 지인에게 여관의 의사를 타진하게 했는데, 처음에는 외국인은 부담스러우니 데려오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인물 중 하나인 위안스카이에 대한 짧지만 의미심장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조선의 요청으로 이모군란 진압을 위해 파병군과 함께 왔고, 그 진압을 통해 정치적 입지를 고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나라 군대가 철수된 이후에도 조선에 남아 공사 역할을 했습니다. 비숍 부인에 따르면 위안스카이는 조선에서 마쿠실세로 보였는데, 멋대로 왕의 면전에 나타나기도 했고, 때로 국정에 간섭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화려한 수가 놓인 비단과 공단으로 된 옷을 입고, 수행원들과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군과 영사관 사이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게다가 공사로서 조선 거주 중국인들을 관할했는데, 중국인들은 그가 두려워서라도 조선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위안스카이가 조선에서 낳은 자녀는 칠남팔녀로 총 32명의 자녀 중 거의 절반이었는데, 조선에서의 그의 위상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서양인이 본 조선의 신기한 모습 7가지 영상에서 조선의 여자들만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특권이 있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였는지 관습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는데, 비숍 부인에 따르면 제도로 보입니다.
저녁 8시 종이 울리면 남자들은 집으로 물러나고 여자들은 나와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여자들은 몸종을 데리고 친구를 방문하거나 그냥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 규칙은 때로 우야무야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건이 일어나 다시 시행되었고 비숍 부인이 방문한 1894년은 강화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면제자는 관료, 장님, 외국인, 약을 받아가는 사람 등이었는데 때로 남자들이 이것을 악용해 긴 지팡이로 장님 흉내를 내며 다녔다고 합니다. 잘못하다 걸리면 처벌을 받았다는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비숍 부인은 처음에 호랑이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에 호랑이가 마을로 내려와 어린이나 여자들, 그리고 개나 돼지를 잡아먹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자 믿게 되었습니다. 조선에서 호랑이는 매우 무서운 존재로 밤에 산에서 내려와 먹잇감을 사냥했습니다. 호랑이 사냥은 매우 위험했으며 땅에 함정을 파거나 화승총으로 잡았습니다. 화승총은 사정거리가 짧아 가까운 거리에서만 사용 가능했습니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가죽이 상하지 않도록 굶기거나 독으로 죽였습니다. 호랑이는 뼈까지도 비싼 한약재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여관 주인은 비숍 부인에게 절대 방문을 열어놓고 자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호랑이뿐 아니라 표범도 흔히 출몰해 많이 포획되었는데 표범은 모든 것이 호랑이보다 한 등급 낮았다고 합니다. 조선 사람들은 대식가였습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 배를 두드리며 쉼없이 먹었다고 합니다. 한 끼 밥의 양도 상당했습니다. 이런 포식 선호는 계층에 상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고기는 개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동물 내장, 금지된 사냥감 등을 먹었는데 한 끼 식사에 1kg 이상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숍 부인에게 더 이상해 보인 것은 때로 요리를 하지 않고 먹는 것이었는데 한강에서 잡은 고기를 그냥 고추장에 찍어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비숍 부인은 민비의 초대로 민비의 주치의였던 언더우드 부인과 아련실이 있는 궁으로 갔습니다. 도착하자 커피와 케이크가 나왔고 저녁 식사는 서양 스타일의 성찬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 그녀는 언더우드 부인 통역관과 함께 아련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아현실 상단에 고종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가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숍 부인에게 민비는 호리호리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차갑고 예리해 보이는 눈에 뛰어난 지성미가 느껴지고 얼굴에 분을 칠해 안색이 더 창백해 보인 여자였습니다. 고종은 강한 느낌보다는 평범하고 온화한 느낌이 드는 키가 작은 남자였습니다. 비숍 부인은 이후에도 궁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 왕과 왕비, 그리고 왕세자 중에서 통역관을 통했음에도 화술이나 예법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긴 사람은 왕비였다고 했습니다. 1896년 고종과 왕세자는 을미사변 4개월 후 비밀리에 빠져나와 러시아 공관으로 피신해 1년 이상을 머물다 다시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고종의 불안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비숍 부인이 다시 고종을 알현할 기회가 있었는데 호위병들에게만 의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 보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치적 양상이 매주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의 운명을 놓고 대립하고 있을 때 조선을 떠났습니다. 처음에 그녀가 조선에 대해 느꼈던 혐오감은 풍전등화 같은 조선의 위기 앞에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안타까움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